한 번씩 하자, 당신. 기지, 화이팅! 화이팅! 이제, 기지식, 이렇게 화이팅! 하자고. 기지식 교회만 하자고. 저 기지식 떠들지 마. 떠들지 마, 떠들지 마, 좀. 기지식 교회. 기지식 교회. 슬퍼라. 전혀 안 슬퍼. 다 끝났어. 이제 다 들어가요. 논산, 서울 뭐 다 들어가. 섞이는 거야. 다 넣겠지. 빨리 다 들어가. 우리 아 거기 좀 한번 찍어달라고. 아 거기 서봐 잠깐. 이거를 찍어서 빼줄게. 아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찍는 거라고. 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난 금산 사람이에요. 그래서 여기 따돌림 받네. 전 예산이에요. 세상에 기지실을 빼놓고 이렇게 진골 화이팅 할 줄은. 아니 기지신데 종교가 다르다고 빼놓으면 안 되지요. 아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. 아 이게 충청도 사람, 서울 사람, 한국 사람들이 옥순화대에 왔는데 오늘 우리 영미 누님께서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하고 우리 내일 이렇게. 또 모여요. 이 부산부로 또 모여요. 내일은 오리 먹는 날이니까 또 저 엘몬테로 다 모여요. 네. 가기 전에 아주 지금은 다 빼가지고 못 가게 해야지. 아 이게 유장한 장로님이 이렇게 유명한 줄은 여기 와서 알았네. 우리 화무소 홈에서 산 거예요. 그 저기를 모자 우에 비치해 주나? 네. 우리가 몇 개, 여덟 배가 늘어났네, 우리가. 우리가? 네, 우리가.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거야, 이게. 무철. 거의요, 거의 아무래도 많이 저기야. 거의요. 서울에서 많이 찾아가게. 근데 미국 왔는데도 누가 손이 왜요? 그러면 아니 저 왜요가 뭐예요? 중통도 사람이 전주시라고 했어요? 어. 저는 당진이라 해요도 못해요. 히유. 히유. 히유 시골이다. 그럼 우리는 고등학교 때 못 쓰겠어요. 저 사투리를. 사투리를. 그러니까 난 하도 안 써요. 근데 나 안 쓸 수가 없어. 아버지 엄마가 다 그렇게 하는데. 아니 다 안 하다가 딱 너 말 나오면 더 해. 그냥 일부러 그래 오는 거지. 저는 써주세요. 아니 어서 일하시오. 알았시오. 알았시오. 나이 드셔서 좋아요. 알았시오. 여기 그 유치원 갑니다. 아유, 아유, 넣지 마요. 너무 배불려. 더 드셔요, 거기는. 거기도 더 드셔요. 많이 잡수시오. 많이 잡수시오. 네. 네. 아니, 벌써 배불려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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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맞아요, 맞기는? 맨 맞아요? 맞아요, 그냥. 뭘 맞아요? 맞아요, 맨 맞아요. 충청도 말이 느리지 않아요. 맞아요. 오케이. 내 동생들은 더 많이 있어? 충청도 사람들은 뭐가 말이 그래 절대로 안 건데 다른 사람도 그래요 맞아요 먹어가지고 충청도 사람 그리고 저희 그래 맞아 맞아 되게 작게 맨시우 맞지? 아니 맨시우가 맞아 근데 이제 도시하면서 진짜 안 사는 사람이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그때 유점만 말했어.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신기해, 신기해. 신기 아저씨 어디 내 고향이요? 네네. 저 아침 중국에서 오셨어요. 아저씨 중국? 중국. 그러니까 이상하게 있었어요. 사전 들으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사전이란 개념이 뭔지 몰라요. 저도 어렸을 때. 싸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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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기준이 왔어요. 재밌을 텐데. 충청도 사람 되긴 불러시오. 그래요. 아이고 예예. 알았시오.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. 아니 가시죠.
가시죠. 저 좀 찍찍하고 내뀨. 이게 찍는 게 아니면 찍히는 거지. 아니 여기 그냥 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아니 많이 먹었어요. 글랜드에도 놀러 갔다가 이제 아까워서 그러는데 그럼 같이 거들어줘야지. 아. 아까 말했잖아요. 방법이 얇은 거 하나씩 사자. 어디 거 드세요? 찐 거라고 드세요. 아이 나는 아이고 하나도 안 드셨어. 내가 남은 거. 여기 살 많아요. 헤드 그럼. 나는 인양반이 하도 못 드시면 돼. 헤드 그럼. 인양반이 하도 잘 잡히니까 옆에서 우리 숫자가 얼마나 되게 치면 차이 나고 나는 진짜 뭐 숫자 따라 아 그러네. 아무나 해. 배불러서 남는 거. 생각이 많아. 맞고 가진 않을 테니까. 고향 때 맨날 어릴 때 생각해서 운동을 남기는 거는 배나 없나. 안 되죠. 나도 밥 먹을 때 밥 좀 하나 안 나는 거야. 내가 이렇게 쌀로 가시오. 쌀로 가시오. 쌀로 가시오. 옛날 사람도 그랬어. 쌀 한 톨 다 뺐어. 주사 먹어. 여기 옥스나드에 있는 바닷가 그 어부 횟집이라는 횟집에서 우리 진짜 광어 이런 엄청 싱싱한 회를 많이 먹고 또 꽃게도 먹고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요. 야, 고향 역시 고향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주고 해서 너무 기쁘고 여기 앞에 막 배들이 엄청 정착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정말 외국에 온 느낌이 진짜 들고요. 아주 공기도 너무 바닷가 바람이라 시원하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점심 우리 식사 맛있게 하고 이 주변 이제 산책 좀 하고 그러고 가야겠네요. 감사합니다.